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준다 안녕. 진짜 진짜 구하고 싶었던 연꽃 모양 분모자를 구했습니다. 이거를 꽃 모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 뭐 연금 모양이라고 약간 이거 좀 불리는 게 다르더라고요. 찾아가지고 구매했습니다. 그냥 맹 똑같은 분모자 마실 거예요. 근데 생긴 게 딱 한 입에 먹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먹어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무려 13,000원 주고 해외 배송 시켰습니다. 아마 이제 중국에서 넘어왔으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한 1,500원 할 것 같아요. 우와. 야, 따라야. 여기 너무 많네. 이거 보시라요. 우와, 이거 보시라요. 매매매매매. CLC 마라탕에서 구매를 했고요. 크림 쉐어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미니 크림 쉐어도 한번 시켰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넣고 끓는 물에 2분만 삶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금방 삶긴 해 또. 야야 그래. 야야 미쳤다. 야야야. 근데 이게 해외 배송이라 그런지 싸게 져서 온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 아주 그게 좀 너무 아쉬웠는데 너무 먹고 싶었어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 국물 한 번 더 먹어주는 게 더 인지상승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거지. 이거 저번에. 진짜 제발. 아, 왜? 아, 이러시. 이럴 시간에 빨리 죽어, 이러시. 아우! 아우, 그냥. 마라탕 한번 먹기 힘드네. 아, 진짜. 저번에 그 뭐지? 젖집게라 해야 되나, 이거를? 그 접집게가 아니라 그 찹스틱? 저스틱? 아니, 그. 아무튼. 제가 이거를 원래 스테인리스 쪽으로 썼잖아요. 근데 이게 먹을 때마다 치아 이게 막 걸려가지고 막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린다고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실리콘용으로 한번 사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때, 나 좀 잘했어? 응. 한번 먹어보더라고. 짜르르. 요렇게 생겼습니다. 귀엽긴 귀엽네. 딱 분모자만. 네, 딱 분모자 맛이고 여러분들. 애들 먹는 재미가 또 있어. 와, 따라야. 그래. 이거지. 진짜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진짜 오늘 환장을 해가지고 그냥. 행복해.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한복 묶어가지고. 그간 스트레스 팍 날라가는 거야. 와, 그래, 이 크림 새우지. 너무 먹고 싶었잖아. 너무 보고 싶었잖아. 양상추로 해갖고. 너무 맛있어. 진짜 오바 쌈바 떠는 게 아니라 진짜 크림 새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어떻게 그냥 새우튀김에 뭐 저거 그냥 뭐 달달한 거 뭐 뿌린 거 아니야? 안 올리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하실 텐데 입에 넣기 전까지 아무도 몰라. 보다 아구지 쑤셔봐야 돼. 아우 몰라 먹어봐야 아는 거야. Cheers.
뭐야? 진짜 사람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게 참 좀 행복합니다. 아, 매일 엄청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먹으면 진짜 행복하잖아요. 도파민이 폭발하잖아. 아, 이 순간이 너무 좋아 진짜로. 그래서 마라탕이 솔직히 자주 먹고 싶지만 일부러 자주 안 먹으려고 해요. 진짜 이렇게 간만에 먹어가지고 도파민 빡 오르게. 아. 이거야. That's right. 눈물 날 것 같아. 너무 맛있어서. 벌써 다 먹었어. 뭐야? 오, 나이스. 어? 뭐야? 너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탱글탱글하군.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20분이고요. 진짜로 제가 새벽에는 진짜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지금 자도 늦었긴 했거든요, 사실상. 근데 제가 월간 자궁 출혈 자식 때문에 이거 호르몬한테 패배해버린 나머지 제가 타코야끼를 주문해버렸습니다. 아, 너 죽었다. 갑자기 막 다 막 그냥 막 확신 그냥 확 그냥 파괴해버리고 싶은 이 마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진짜 매운 게 너무 땡겨버리는 거 있죠? 이거 불닭볶음면에다가 타코야끼 한번 쑤셔야겠다. 아, 너무 생각나더라고. 너무 땡기더라고, 진짜. 제가 배민으로 주문했거든요. 두 번 다 취소가 된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지금 세상이 나를 못 가는 곳이냐?
이유도 모른 채 배달 이게 두 번 취소가 되고 배달비가 비싼 것으로 주문했더니 예, 접수가 됐더라고요. 세상이 나를 부정당하는 느낌. 부터는 방금 알림으로 라이더님이 배달 시작을 하셨다고 하여 불닭볶음면을 끓여볼 것입니다. 지금은 새벽 1시가 넘었으니까 굉장히 조용조용하게 끓여볼 거예요.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규리가 방콕인가 태국에 갔다 오면서 선물로 사다 줬거든요? 솔직히 너무 쫄리거든요? 진짜 너무 매울 것 같은데 하지만 나, 호르몬에 패배한 나는 이따위에게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오 쉣. 야. 오 쉣. 무서워 무서워. 와, 햇불닭도 안 먹어봤는데 와, 나 먹고 죽는 거 아니야? 예스, 오우야 완성이. 최소 주문 금액 맞추려고 급택 탔거든요. 하나는 눈꽃 치즈 타코야끼랑 하나는 갈릭 소스 시켰습니다. 갈릭 치즈. 웜. 눈꽃 치즈. 와, 따라마. 야. 여러분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으아, 맛있겠다. 먼저 좀 궁금했던 요 핵불닭 볶음 3배. 와, 진짜. 매운 게 너무 땡겼어, 진짜. 와, 이거 한 세 입 먹으면 큰일 나겠는데? 어라? 벌써 땅구멍이? 어라라? 갈릭 치즈 소스. 와, 대박이다. 와, 눈꽃이죠, 눈꽃이죠. 와, 이거지, 이거지. 눈꽃이죠,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어. 문어도 쫀쫀하게 잘 들어가 있고. 와. 이야. 한 입 먹었는데 이 정도 맥기면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은데. 와. 아우, 맛있어. 먹어봐봐. 맛있어. 이건 무조건 맛있어. 말해 뭐해. 아우, 안 먹어봐도 알아. 원래 불닭 하면 뭐겠어 여러분들. 우유랑 같이 먹어야 또 제맛 아니겠어? 싹 내려갔다. 다시 시작인 거야. 미쳤다, 어떡해. 이게 행복이지. 소스 염끓에서. 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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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지. 와. 볼이 너무 빵빵해서 씹을 때마다 안경이 뒤섞어요 지금. 아, 근데 불닭 영 심상치가 않은데?
오, 이 자식 봐라.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자비로움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용서하겠노라. 아, 근데 얘는 용서를 못하겠다. 어우, 장난 아니? 이렇게 매워가지고 어떻게 살아나 먹으라는 거야, 어? 아, 이게 더 올라오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어. 아, 이게 멈추면 더 매워, 더 매워. 들어온다. 살짝 막 돌라 그래 지금. 어, 막 정신 돌라 그래 지금. 야, 이 잠 다 깼다. 야. 왜 먹기가 두렵냐고. 어? 진짜 먹자. 어, 바로 먹어. 불닭도 와.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이건 요 근래 유튜버로인데 여기 노모어 피자를 선전을 굉장히 하는 거 있죠?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아,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오늘 바질 마스카포네 뇨끼 피자랑 옥수수 새우 피자 반반 해가지고 레귤러 사이즈로 23,300원 썼습니다. 네, 굉장히 레귤러 치고는 비싼 가격이긴 한데 비주얼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 또. 그 갈릭 소스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집에 구석에 박혀있던 거, 이게 뭐 할라피뇨 다진 건가? 뭐 약간 좀 이것저것 좀 매콤 소스가 있거든요. 이거 지기종 진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바질, 제가 바질 진짜 좋아하거든요. 맛있겠다. 뇨끼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좀 생길 것 같네. 나쁘진 않고. 다음은 옥수수 새우 피자.
이게 사기인데? 이 소스가 사기야. 전에 그 무슨 김밥이야? 키토김밥 사 먹을 때 매콤 소스가 있길래 주문했는데 이거 진짜 요물이네. 이거 어디서 사는 거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과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환장합니다. 근데 이걸로 한판 다 먹으면 너무 느끼할 것 같고, 느끼해도 이것 찍어 먹으면 돼. 약간 마요 베이스에 할라피뇨 다진 거? 고추 다진 거? 막 그런 거 들어가고 달큰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무슨 소스인지 모르겠다. 너무 행복해. 벌써 물려버렸어. 어떡하면 좋아? 물리는 관계로 배가 부릅니다. 네. 새 조각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느끼해서 부닭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겠더라고. 지금 침 꼴깍꼴깍. 와, 이 불닭의 힘이란. 와, 이게 한식이지. 와, 엄마 미쳤다. 야, 따라 이때야 따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시 제 시작인 거야.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여기에 파마산까지?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따봉 먹어라 너. 넌 따봉 먹어야 돼. 먹어. 요 안에는 또 치즈 크러스트라서 불닭이랑 백타 잘 어울리거든요, 치즈가. 해가지고 이건 와. 짜란. 너무 잘 어울려.
야, 바질 피자에도 한번 싸가지고. 이거 방맹이 아니야? 방맹이? 맛있었다! 점심시간이다! 저희 오늘은 엽떡을 쑤셔볼 거예요. 왜냐? 스트레스를 꽤 이빨이 받았기 때문이죠. 아무도 건들지 마. 아무도 건들지 마. 점심시간에 나 궁서체다. 급한 상황이지. 조교 개인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잠가버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밀린 업무가 무르르 몰려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그 상태입니다. 개 황홀하다. 시벨 거. 그래서 이거 언니 나눠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만두는 즉시 먹어야 돼.
오늘은 제가 수육에다가 김장김치를 해 먹으려고 했어요. 제가 저번에 김장김치를 한번 검색을 했는데 실비김치 갑자기 지나간 거예요. 내 내리 속에 실비김치다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주문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딱 도착하면은 김장철쯤 되겠다 했는데 크리스마스 주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솔로는 뭐 집에 가만히 짜부러져 있어야죠. 그러면 수육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슈슉! 김치 and 김치. 와, 이 나이 좀. 쉬.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거 준비한다고 꽤나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아, 생각보다 힘이 드네. 우선, 아, 이 실비김치가 냄새는 좋거든요? 근데, 아, 그 소스를 살짝 맛봤는데, 살짝 갑자기 들어잉? 아, 지금 굉장히 더워요. 한겨울인데, 굉장히 더워, 지금. 아, 너무 더워, 지금. 아. 주고. 수육 굉장히 너무 잘 삶아졌어. 생각보다 너무 잘 삶아져가지고 나 좀 잘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양념은 좀 걷어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그날 그냥 피똥 싼다고. 좀 걷어주고. 와, 이게 지금 이틀 됐거든요? 와, 이 정도 찢어가지고. 이야마. 와. 아, 야야, 이거지, 이거지. 자, 야, 진짜 잘했다. 근데 왜 이렇게 매워? 상상 이상인데?
와 오늘 땀 한 바가지 흘릴 것 같은데 지금? 와 우와 나 벌써 땀나. 어떡해? 아직은 그네만 좀 괜찮은데 와 이거 진짜 맵다. 제가 지금 입술이 건조해가지고 입술이 좀 많이 좀 찢어졌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누가 나를 창으로 지금 찌르고 있어. 너니? 그래도 파김치도 한번 먹어봐야지. 와 파김치 또 짜파게티 때랑 먹어줘야 되는데 와 두 겹씩 먹어버려 그냥. 두 겹씩 먹어버려. 우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긴 맛있어. 맛있기는 진짜 맛있어. 오늘 콧물이랑 땀이 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양해 좀 해주세요. 확실히 매운 거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은 먹으면 그냥 끝장나요. 그날은 그냥 피똥 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야 원래 이제 김장하고 이렇게 딱 입에다가 먹어주는 그 맛이 있는데 왜 여러분 먹지를 못하니. 먹어봐 제발. 제발 먹어봐요 여러분들. 이거 맛있어. 이거 먹어봐. 같이 죽자고 이런 게 아니라 나만 죽을 순 없죠.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맛있으니까 같이 먹어봐. 진짜 뒤질 뻔했네. 와우 마. 너 덕분에 연말에 심심하진 않겠다. 재밌네. 원래 또 흰쌀밥에 원래 김장김치 그거잖아. 흰쌀밥에 이렇게 밥 해가지고 이렇게 김치 얹어 먹는 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요. 배불러요. 기분 탓인가? 왜 배가 부르지? 그래서 찢어놓은 김치 하나는 먹고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먹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득입니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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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 또 엽기 떡볶이에서 신메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라 로제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무로 딱지게 제가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짜라라. 와우. 냄새는 일단 합격입니다, 여러분들. 와우. 우선 오리지널 맛으로 주문을 했고요. 주먹밥은 제가 집에서 따로 했고, 여기에 통유부 하나만 1,000원 추가했습니다. 18,000원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격이 치킨 한 마리 가격이다. 금액이 확실히 많이 뛰었죠. 로제랑 그게 좀 약간 비싼가 봐. 와, 너무 맛있겠다. 와, 진짜 뜨겁겠다. 연기가 펄펄펄 나. 맛있는 거 플러스 맛있는 거에 맛이 없을 수가 있겠냐고. 맛이 좋다 이거예요. 어허허. 그 로제 쭉진한 맛과 그 마라의 얼얼함과 이게 약간 좀 잘 믹스가 됐거든요. 맛이 좋아. 와, 이 또 분모자까지. 색깔 봐라 이거 그냥. 어? 누가 나 죽이겠어? 물론 내 입천장. 맛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중간중간에 화자오 있잖아요, 알갱이 이거 동그란 거. 아, 이거는 걸을 수가 없나? 저게 은근 씹히면은 기분이가 안 좋아요. 주먹밥에 우산겹에 유부가쉬. 우와, 우와. 역시 불금에는 맛있는 거를 먹어줘야 일주일치 스트레스 확 날아가거든요. 야! 엽떡에서 주먹밥을 시키면 무조건 어묵에다가 주먹밥 말아 먹어야 돼요. 이렇게. 얼마나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거든 이게. 이야, 그래. 반갑다, 그래. 아주 신났구나, 너 그냥. 이야, 이거 보세요. 이야. 유부가 진짜 맛있습니다. 유부 진짜 맛있어.
오리지널 치고 안 맵다라고 생각했는데, 어, 콧물이 조금 찔찔 나네요. 아, 이번에 같이 신메뉴 출시한 것 중에 콧마요도 있었는데, 그거 약간 오리지널이나, 그냥 일반 마라야떡이랑 같이 먹으면 잘 어울릴 것 같은 맛? 그래서 나중에 먹어보려고 오늘은 약간 패스를 해버렸답니다. 나는 요것만 조진다. 아.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엽떡은 뭔가 조금 식어야 맛있어요. 이 떡의 특유의 그 약간 진짜 그 감칠맛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느낌? 진짜 뜨거울 때 막 따끈따끈할 때 막 먹으면은 그 기분이 잘 안 느껴지는데 좀 식으면은 떡이 조금 더 쫄깃해지면서 더 맛있어져요. 어메. 이것이 바로 소소 떡떡이지. 와, 엄마. 제가 마라엽떡 착한 맛도 먹어보고 오리지널 맛도 먹어봤는데 이거 진짜 안 매워요. 제가 오리지널 맛 주문했는데도 진짜 안 맵고 딱 매콤한 정도. 마라탕 2단계 드시는 분들도 이거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리지널 시키길 잘했다. 예예예예. 야, 우리 엔나 베네 쪼고리 했네. 아이고 이뻐라. 어쩌쩌쩌쩌쩌 쩌쩌쩌 쩌쩌쩌쩌. 마지막 한 입. 배부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두입니다. 소린 마라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갑자기 이제 로제 마라 샹궈가 갑자기 땡겨가지고 한번 먹어볼까 하고 싹 들어가 봤는데 블랙 마라 샹궈라고 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블로그는 4주 전에 올라와 있었고 유튜브는 아직 촬영을 한 유튜버가 없더라고요. 우선 블랙 오 마이 갓. 오야. 오. 오, 마라 짜장 냄새 난다. 오, 되게 맛있을 것 같아. 그 약간 되게 맛있는 쟁반 짜장인데 약간 마라 향이 첨가된 느낌? 이야. 그치, 이거지.
먹어보기 전에 제가 또 옷이 지금 좀 밝은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뭐 굴러다니는 거 앞치마 하나 매주겠습니다. 예예. 너무 맛있겠다. 진짜 너무 맛있겠다. 약간 많이 안 매울 수도 있다라는 평도 있어서 마라 소스까지 추가해봤습니다. 중국 당면이랑 짜라라. 맛있다. 근데 진짜 확실히 정말 안 매워요. 이게 맛을 선택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기본 맛이랑 뭐 고추기름 뺀 맛 약간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마라 소스를 무조건 넣어야겠다. 와, 또 대차게 섞어 보더라고. 잘 비빈 거 이렇게 한번 탁 싸가지고. 확실히 맛이 좋아졌어. 자, 여기는 진짜 크림 새우를 너무나도 너무나도 사랑을 하거든요. 와. 15,000원이거든요. 돈이 안 아까워. 진짜로. 그래도 이거 하나 또 싸먹어봐야지 또. 아우, 어떡하면 좋니 너를. 응? 진짜 너를 어떡하면 좋니. 응? 이거 얘가 밥을 부른다. 진짜 밥 너무 땡긴다. 원래 마라샹궈들은 약간 거의 밥 반찬으로 불릴 정도로 조금 약간 자극적이잖아요. 짜장이 느껴지니까 밥이 더 땡겨. 진짜 밥 비벼 먹고 싶다. 와, 미친 거 같은데? 어떻게 오늘 너무 행복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솔직히 별 기대 안 했거든요. 뭐 해봤자 뭐 저식이 하겠지 생각했는데 아, 아니야 진짜. 이거거든. 응. 이거야. 동두부 됐다. 동두부. 와, 거의 좀 찌들었는데 자식 이거. 어? 맛있겠어 아주 그냥. 여기 새우가 진짜 튼실하고 너무 맛있어요. 반 잘라서 보여드려야 되나? 진짜.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어졌는데 진짜 실물로 보면 진짜 튼실해요. 너무 튼실해 너.
마지막 한 입.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도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닭볶음탕을 들고 왔는데요. 지금 꼬라지가 바로 일어난 상태라가지고 내추럴 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7개월 전? 제가 작년 8월에 먹고 한 번도 안 먹었더라고요. 쿨타임이 돌만했어. 생각난 김에 오늘 또 부랴부랴 또 들고 왔다 이 말입니다. 예예예예. 우동사리를 먹어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우동사리를 한번 추가를 했고요. 초보 맛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양정점에서 주문을 했고요. 우와, 따라메! 이야. 욕다가 구다다 구다다 아해, 아해, 아해. 우동사리도 촉촉하니 괜찮네. 오늘따라 더 칼칼한 것 같은데? 오늘 집게가 조금 불편했지도? 아, 집에 나무젓가락이. 그래. 따라매. 이야. 이거지. 감자 넣고 국물 좀 자석하게 넣고 그냥 이거지. 이거지. 응. 다 필요 없어. 와우. 오늘도 콧물이 주룩주룩 날 예정일 것 같다. 와. 와.
이거 먹으면 그냥 감기 타파요, 타파. 특히 비염. 코가 그냥 빵 나와, 그냥. 아우. 되게 정신없이 먹은 것 같은데 오늘 제가 2시에 일어났습니다. 엊그제는 막 3시에 일어나고 그런데 아니 퇴사한 지 한 달도 안 지났는데 벌써 이 생체 리듬이 다 깨진 거예요. 밤이랑 새벽에 애들이랑 막 디코나 막 통화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후다닥 지나가는 거야. 오늘은 아침 7시에 잤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왜 항상 밤마다 재미난 일이 일어나고 항상 밤마다 도파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걱정입니다. 자꾸 이렇게 늦게 자고 그러면은 하하 아작낼 텐데. 약간 백김치나 묵은지 씻은 거 있죠? 그거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듯. 아니면 동치미 국물, 와, 그거 벌컥벌컥 들이키고 싶다, 그냥. 와. 여기 들어있던 당근도 은근 맛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간만에 조용히 먹은 것 같아요. 진짜 조용히 맨날 말이 많아가지고 딱 그랬었는데 우동사리는 맛있는데 이게 취향 차이인 거죠. 근데 저는 뭔가 분모자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 분모자랑 먹는 게 조금 더 맛있는 것 같고 우동사리 그래도 오늘 굉장히 야무지게 먹어가지고 아, 콧물이 계속 나와. 우동사리 오늘 그래도 먹어본 걸로 충분히 만족을 하고요. 그래도 꽤나 맛있었다. 괜찮았다. 저의 추천은 떡 아니면은 분모자 약간 이런 쪽이라가지고 당면도 쫄깃쫄깃하니까 다른 사리도 약간 조금 쫀득쫀득한 느낌으로다가 같이 나오면 또 그게 또 맛이 배가 되거든. 오늘 또 야무지게 잘 먹고 역시나 양정점 오늘도 최고였다. 감자도 튼실하니 너무나 맛들어졌어. 아무튼간에 너무 맛있게 잘 먹고요. 전 영상에서 이제 저 보증금 사기 관련해가지고 댓글 많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보면서 참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지는 것도 없고 나빠지는 것도 없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하신 거 토대로 저는 그냥 계속 여기 보증금 다 깔 때까지는 계속 있을 예정이고요. 중간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저는 계속 보증금 다 깔 때까지 그냥 늘러 붙을 거예요. 전국에 있는 사기꾼들아 이거 보면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알겠지 얘들아? 아무튼간 덕분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도 재밌는 영상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딱딱한 그런 다음도 재밌는 영상 봐요. 그러면 안녕 하나 둘 셋 슉.